오늘 법무부 국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해 시끄러웠습니다. 시점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7월이고 변호사 수십 명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. 한 장관은 황당한 얘기라며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고 김 의원을 향해서도 뭘 걸겠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김 의원의 이 말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. 신유만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. 법사위 종합감사 첫 질의에 나선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새벽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. 출처는 한 언론사의 제보라고 했고 제보자의 녹취도 공개했습니다.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한동훈 먼저 왔어.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하더니 아이고 노래 하나 하시켜봐. 김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매체는 한 장관 스토킹 혐의로 지난달 고소당한 곳입니다. 한 장관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면서 해당 술집 근방에라도 갔다면 공직을 걸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.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? 그러면서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이야기로 국무위원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서도 자괴감을 느끼고요. 김 의원은 단순 제보가 아니라 해당 언론과 협업을 했다고도 인정했는데 한 장관은 미행도 해당 언론과 함께 했냐며 다그쳤습니다. 제가 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.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.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?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? 김 의원이 술자리 목격자라고 주장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허위 사실이라며 김 의원과 해당 매체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. 나 그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그 장관하는 걸 주관을 해. 지금 소설 쓰는 거야. 그냥 헛소문 듣고 온 것이지. 대통령실은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